2022 코리아 비건 페어에 방문했어요. 소스 시식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비건 페어에서 시식한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비누로 손을 씻어볼 수 있어서 체험도 해봤어요.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누에 올리브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촉촉했나봐요. 끼로 상품을 증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여해봤어요. 과연 결과는? 와, 당첨됐어요. 태국에서 건너온 바나나 코스로 튀긴 피쉬앤칩스예요. 피쉬앤칩스를 담은 용기도 신기하더라고요. 열대나무 껍질로 만든 것 같은 재질이랄까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먹기도 하고 피부에 바를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세미나장에서 진행되는 강연도 들어보았는데 비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비건 요리를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분해 비닐봉투가 보이네요. 달걀이 아닌 녹두로 만든 오믈렛이라고 해요. 달걀이랑 너무 비슷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2022 코리아 비건 페어 끝!